와, 물고 있다. 어이, 사이 좋다. 살 많이 올랐다. 헷갔다, 깔치티. 아. 깔치티, 아직 이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. 블랙. 깔치티 장난 아니죠? 블랙 화이트. 어우, 깔치 진짜 잘 그렸어요, 보면. 오늘 드디어 그 먹이가 들렸습니다. 꿀치입니다, 지금 아직까지는. 깔치 사이즈는 아닌 것 같아요. 1지 반, 크게 2지까지는 안 나와요, 아직. 1지 반 정도까지 나오는데, 지금은 여기 선상, 마산에서 다경피싱, 다경호 타고 나왔습니다. 다경호 타고 나와가지고, 내만, 풀치 선상 낚시죠.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데, 그나마 지금 여기 나오는 포인트를 한 4군데, 5군데 돌아다니다가 찾아가지고, 포인트 도착한 지는 한 30분 정도 지났고요. 이제 그 먹이 풀렸겠다. 지금 낚시 시작하고 있습니다. 일단은 와인딩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아직까지 지그헤드 무거운 거랑 큰 웜 사용 안 하고요. 애들이 아직 작으니까 조금 못 먹는 것 같아요. 드랙 조금 많이 풀 것 같게요. 손맛 좀 보기 위해서. 쭈빼기! 그래도 오랜만에 거의 10개월, 뭐 한 9개월 만에 이제 또 풀치, 뭐 깔치 아닌 풀치 손맛 볼 수 있어가지고 정말 지금 설렙니다. 바로 저도 낚시 진행하겠습니다. 하면서 또 자세한 설명 드리겠습니다. 가시죠. 조금 지나면 풀치가 금방 2지 반, 3지 깔치가 또 됩니다. 여름이 왔네요. 장마가 끝났고 이제 여름이 왔는데 오늘은 제가 자작웜으로 이렇게 지금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나온 건 아직까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이즈는 아닌 것 같아요. 수심은 괜찮은데 아우 봐요. 방금 가만히 있는데 그냥 툭 가져가는데 딱 풀치 끝난 지죠. 히트. 그냥 가만히 폴링 시키니까 올라옵니다. 히트. 딱 1집 아니라 2지도 안 돼. 딱 1집 아니라 1집 안. 풀치, 풀치, 풀치. 몸통 말고 똥구멍 쪽에 딱 갖다 대니까 지느러미 빼고 딱 2지는 되네. 딱 2지. 그냥 풀치. 아직. 지금은 방금은 액션 안 주고 그냥 폴링 싹 시키니까 밑에서 애들이 좀 서가지고 딱 받아먹는 그런 입질을 하는데 볼락로드 762UL 투블라떼입니다. 릴은 2000mm이고 원줄은 8합사 0.6호에 쇼크리더를 묶었어요. 그냥 와이어라든지 경심줄 안 쓰고 쇼크리더 3.5호입니다. 지그헤드는 3g입니다. 바늘 샵 6번이고 역지그죠. 역지그로 된 지그헤드입니다. PC용 액션 PC 글로우 화이트입니다. 1.8인치죠. 드랙 좀 많이 풀고 있으니까 손맛 볼. 애들이 생각보다 위에 떠 있었는데 밑으로 많이 내려갔다. 지금 물색이 지금 너무 안 좋아요. 지금 여기 제 가조도 항독도까지 갔다 왔는데도 아 물색 안 좋아. 사이즈가 좋으니까 한번 해봅시다. 10g입니다 자작으로 만든 거예요. 10g에 마리아 3.5인치 웜에 글로우에 트래블 훅 샵 4번입니다 이걸로 해가지고 한번 해볼게요. 제가 작년에 와인딩 한다고 많이 했죠. 이걸로 해가지고 지금 바닥층 좀 노려봅시다. 일단은 위층에는 2지까지는 나와요. 2지 반 정도까지만 나오면 진짜 좋을 건데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코보 축강기에 축강을 시켜가지고 하면 확실히 좋습니다. 조금 무거워요 확실히. 이걸로 바닥층에 사이즈 괜찮은 애들로 좀 노려볼게요. 최대한 양식장을 던져가지고 아무래도 수심 좀 깊은 데는 괜찮은 사이즈가 있었던 것 같아요. 아... 아이 빠졌다. 쇼파이트 계속 나요. 11월 달까지 하죠. 히트. 아우 또 빠졌다.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? 아우 이짜 으쌰 히트. 아우 짜야. 오우 오우 또 야, 한번 캐스팅해서
뭐지? 감는데 투고 하는데 무는 건 뭐죠 이거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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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. 확실히 좀 많이 내놨습니다. 통통하게 살 많이 찢네. 오늘 제가 여기 와서 방송하기 전에 지그헤드에 버클리 샌드 꼽자마자 바로 들어가자마자 바로 입질 받았어요. 더브에는 PC 웜도 잘 타고 스트레이트 계열의 웜이 잘 탑니다. 그러니까 길다란 웜 있죠. 그런 웜이 잘 타고 일단은 PC 웜 계열이 잘 탑니다. 액션 PC 웜. 화이트 계열로 축강이 되는 글로 화이트 이런 거 하면 잘 탑니다. 그리고 지그헤드는 당연히 깔치는 역지그헤드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. 오우 냄새. 아 샌드홈 들어가면 바로 퍼갑니다. 잘 보세요. 샌드홈 들어가면 바로 퍼게. 잘 봐요. 이 풀치 낚시에는 최고의 웜은 샌드홈이지 않을까? 봐요, 바로 반응하죠. 샌드홈 바로 반응하죠. 낮에 조금 힘들죠. 샌드홈은 거의 공식적입니다. 공식적 불치는. 예. 선생님 배좀 돌려주세요. 일지 반 작다. 예, 안 묶이나? 저 빨간 색깔도 있어. 방금 꺼내놓은 거예요. 빨간 거 좋다. 빨간 거 좋다. 드래그 조금 많이 풀고 있는 거예요. 손맛 보려고. 투빼기. 버클리 샌드홈은 거의 공식적이죠. 공식적. 이제 사딘 냄새가 나서 좀 안 쓰려고. 냄새 나서 안 쓰려고 하는 건데. 샌드홈 말 그대로 지렁이 같이 생겼어요. 청개비 같이 생겼어요. 보여드릴까요? 지렁이 같이 생겼죠. 지금 카메라가 테이블 위에 있어가지고 가까이 가면 잘 안 보여. 버클리 샌드웜 2인치입니다. 2인치 냄새나는 웜이에요. 물을 담고 락스 뚜껑에 반만 딱 넣어가지고 살짝 저어서 그냥 놔두시면 바로 그 다음날 있으시면 냄새 싹 없어집니다. 야 우리 또 다경호 선장님이 또 깔치 해무침 해주신답니다. 손님 딱 잡으면 깔치 들고 가가지고 깔치 해무침 손질해가지고. 아, 다 해주실 거죠, 선장님? 선장님, 대답하고 가셔야지. 손님 들어오면 다 해주시죠? 표정이 영 안 해줄 것 같아. 풀치 해무침이 왔습니다. 야, 끝장난다, 지금. 야, 깔치 배에서만 먹을 수 있는 깔치 해. 해무침. 예, 끝장난다. 깔치 해무침. 야, 장난 없는데? 장난 아닌데, 진짜 맛. 와. 잘 먹겠습니다. 아이, 감사합니다. 드시면 됩니다. 예. 아, 너무 살찐다. 안 돼, 살쪄요. 에이, 라면 조금밖에 없었어. 다섯 젓가락. 히트. 발 밑에서. 우와, 사이 좋았는데, 와. 손맛 보면 안 돼. 오, 양쪽, 오! 야, 나이스! 야! 오, 쌍타. 야, 선장님이랑 둘이서 여기 한번 봐주십시오. 야.
와, 물고 있다. 춤을 춘다, 춤을 춰. 아이, 작다. 어이, 사이 좋다. 살 많이 올랐다. 아이고,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. 쌍둥이 고생했습니다. 고생 많이. 마초, 마초 형님 계속 조용히 제일 많이 잡았어요. 마초요. 빠이빠이, 인사해줘요. 헷갈다 깔치티. 이쁘죠? 그림자 때문에 안 보인다. 네. 깔치티 아직 이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. 저희 오늘 스태프들 입고 있었는데 깔치티 이쁘죠? 블랙 깔치티 장난 아니죠? 블랙 화이트. 왜 여보면? 네. 오, 깔치 진짜 잘 그렸어요. 보면 생미끼도 잘 나오고요. 루어 잘 나오는데 루어는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고 철수하겠습니다. 아이, 두목이 풀리는데 사이즈 이 정도면 올 시즌 또 좋은 사이즈 깔치 진짜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고 가겠습니다.